비전문 다큐멘터리 채널 꿈꾸는 레이먼 TV의 레이먼입니다. 지난 7월 미시리와 천명이가 알을 낳았습니다. 이 두 녀석이 부화하면 키우려고 비바리움도 새로 만들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. 그러던 사이 미시리와 천명이가 또 알을 가졌습니다. 미시리는 출산이 임박해 보입니다. 알이 가운데로 몰려있고 배에 보이는 핏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가능한 저를 의식 못하도록 멀리 떨어져서 촬영을 해봤습니다. 모닝 기코들은 출산하기 며칠 전부터 알 낳을 자리를 정하느라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. 오늘도 하루종일 자리를 옮겨가며 탐색을 합니다. 혹시나 해서 살펴보니 미시리보다 며칠 늦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명이는 벌써 알을 낳았습니다. 위치가 안 좋아서 내일 청소를 해주며 꺼내야겠습니다. 아직 고생하고 있는 미시리에게 힘내라고 먹이를 줍니다. 새벽이 되어서도 산란은 이어집니다. 모닝 기코는 보통 한 번에 두 개의 알을 낳는데 미시리는 두 번의 출산 모두 한 개의 알만 낳았고 이번에는 두 개의 알을 가졌습니다. 앞으로도 산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 건강이 안 좋을까봐 걱정이 됩니다. 움직임이 극도로 산만해졌습니다.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라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카메라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미시리가 산란에 지쳤는지 축 늘어져 있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란을 하고 나면 영양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이번에는 처음 알을 낳은 장소에 산란을 했습니다. 알이 겹쳐있고 너무 구석이라 며칠 후에 청소를 하며 조심히 떼어야겠습니다. 이 녀석들이 다 태어나면 20큐브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구상 중인 사육장입니다.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제가 다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. 앞으로 태어날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